어제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이라 소방시설도 없어서 피해가 컸습니다. 연기를 빼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부터 정밀감식과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도 조사합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장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불길이 쓴 자리는 시꺼멓게 그을렸습니다. 어머,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제 낮 1시 10분쯤 세종시 주상복합 공사장 화재로 3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지하 2층에서 페인트 작업, 바닥 보수 작업 등을 하던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하고 있는데 연기가 앞을 이렇게 확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왔더니 계단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12월 준공 예정인 건물은 공정률 70%면 소방 설비가 갖춰지지만 아직 60% 정도에 그쳐 화재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공사 중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소방 시설만 있으면 저희가 좀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경찰은 병원에 입원한 부상자를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을 조사 중입니다. 아파트 지하에 연기가 가득 차 있어 합동 감식은 내일 시작합니다. 불이 6시간 넘게 타면서 건물 안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전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도 실시합니다. 당국은 원청과 하청 관리 체계를 조사해 안전조치 위반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